네, 안녕하십니까. 홍성식입니다. 자,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. 자, 이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이 크래프톤의 청약률이 이 예상보다 이제 좀 낮게 나온다. 자, 엄청난 청약 경쟁률과 증거금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 이슈를 몰았었는데, 자, 이 카카오 뱅크까지는 예, 그런대로 이슈가 됐어요. 근데 크래프톤이 이 고평가 논란 등이 이제 역시 문제가 되면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, 자,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은 증거금도 1조 8천억 정도에 불과하고 경쟁률도 그닥 높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이렇게 지금 예, 그동안에 눈치를 딱 보고 있던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이제 팔자로 예, 돌아섰습니다. 자, 아주 IB 투자도 7천원대 21선 부근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한번 기대를 모았었는데, 역시 첫날 경쟁률도 좀 미비하고 증거금 모이는 것도 미비함에 따라서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른 값을 하지 못했다. 자,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못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는 있고 다음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. 자, 뭐 크래프톤만 있는 게 아니죠. 야놀자 등 다른 이 또 상장 준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성창투도 크래프톤에 관련된 이 영향으로 주가가 이제 좀 조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빨리 끝나야 돼요. 자, 그래서 크래프톤 때문에 이제 조정이 받았다. 자, 그러면 조정 받을 만큼 받고 나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음번 신규 상장 종목들, 자, 이 종목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또 반등 자리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을 뿐이지 추세가 뭐 이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이게 또 조정이 나와서 저점의 자리들, 자, 지금 보시면은 자, 중심선 4,000원 부근, 자, 이 박스권이 4,000원에서 5,000원 사이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크래프톤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올라려다가 크래프톤이 별로 시원치 않아.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요. 받을 만큼 받고 크래프톤은 끝났어. 그러면 그 다음 이슈를 또 없는 게 아니잖아요. 다음번 이슈들이 더 커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라든지 또 아주 IB 투자라든지 예, 끝난 게 아닙니다. 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전저점 부근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이언트 스텝입니다. 21선을 완전히 먹는, 자, 이러한 음봉까지도 나와줬는데, 자,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살짝 들어옵니다, 오늘. 예, 물론 이 외국인들은 단타 치는 외국인들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기 반등을 이제 노린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지난 19일에도 보면은 예, 외국인들이 한번 쑥 들어오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줍니다. 자, 그래서 또 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% 정도 지금 또 조정이 나왔어요. 자, 30% 조정이 멋지게 나왔기 때문에 자, 이제 슬슬 반등 나올 때가 됐다. 자, 이 또 이제 밑에 지지선도 싹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지지선까지의 거리도 얼마 안 남아 있고, 그리고 외국인도 단타 치는 외국인들도 들어왔고, 자, 그리고 고점 대비 30% 넘게 지금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나 또 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나 반등 나올 타이밍이 좀 돼간다. 자,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또 21선 또 여기 또 밑에 지지선이 있어요. 요 지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번 아주 자세하게 기법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기법만 알아도 초보들도 더 이상 초보가 아닙니다. 자, 일단 지지선에 다 왔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, 자, 이런 자리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. 자, 여기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주연테크 이런 거 보면은 이 지지선이요. 여기 지지선이 딱 있죠. 지지선 딱 찍으니까 예, 반등이 딱 양봉으로 이제 올라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다.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, 기술적인 반등을 잡을 수 있는 자리다.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?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. 조정 시에 이 저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. 자, 그래서 주연테크도 예, 한번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. 물론 이제 벌써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보니까 유프렉스도 보여요. 유프렉스도 이 지지선을 딱 찍으니까 한 10% 정도 예,
저점 대비 20일 선까지 10% 정도의 또 멋진 단기 반등이 나와줬어요. 자, 그래서 조정 시에 이 저점에서의 반등짜리를 노릴 수 있는, 자, 그래서 제가, 자, 이 정도 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인 거죠. 자, 그래서 유플렉스도, 자, 이런 자리가 또 이제 반등의 자리가 되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대선 정책주들이요. 다 대선 정책주들 지금은 이제 좀 한가닥 발표가 이제 다된 이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재료가 좀 노출이 돼서 조정권으로 들어섰죠. 자, 그런데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어디서 잡느냐? 자, NX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자리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자리죠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선이 왔을 때, 자, 여기서 또 이제 멋지게 반등이 나왔고, 자, 그 다음에 요번에도 자, 전저점 부근에 다 왔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을 때도 지지선에서 또 이게 단기 반등이 멋지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NX는 지금 조정받고 이제 21선 위에 이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어요. 아직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렇게 항상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서 잡을까, 어디서 싸게 잡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죠. 자, 그런데 요럴 때에 또 저점의 자리들이 잘 온다, 요겁니다. 자, 지금 장이 찌질하다, 지금 장이 어렵다, 자, 그래서 내가 물린 종목들이 많다면, 자,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, 자, 주식 초보자님들 특히, 예,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.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하나가 또, 예, 보입니다. 자, 인터파크. 자, 이게 지금 인터파크가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하면서 매각설이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올랐어요. 자, 그런데 이 인터파크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데가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, 자, 이런 업체라고 합니다. 자,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죠.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이 핫하게 지금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터파크의 인수 전에 이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슈를 받고 있고, 여기에 또 야놀자까지도 인터파크 인수합병에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슈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인터파크가 지금 1차 시세를 딱 내고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시세를 낼 준비를 지금 딱 하고 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은 반등을 준다. 왜냐? 끝난 게 아니니까. M&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으니까. 이 기대감이 끝나면, 예, M&A가 확정이 됐다. 뭐 어디, 뭐 네이버다, 카카오다, 야놀자다, 혹은 또 다른 곳이 어떤 곳이든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끝이에요. 그런데 M&A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인터파크가 시장에 나왔다. 자,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네요. 예,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